이야, 자, 여기 보면은 어제 헌터분한테 사온 필리움 있죠. 우리 민식이 형한테 사온 건데, 필리움 수액한다고 지금 놓고 있어요. 부럽다. 야, 필리움 일로 와. 저게 뭐죠? 아, 죽었네. 필리움 다 죽었네. 나의 소유물이죠? 자, 여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하나 나눠드릴게요. 이게 지금 죽은 시체들인데, 제가 한번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뜻밖의 게이득? 자, 우선은 이게 멸종위기 종인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자, 여러분들 지금 듀폰 있죠? 앞장다리 수컷 어딨죠? 수컷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와, 오, 여기 뭐야, 뱀도 있었어. 우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사실 뭐 팔라니쿠스, 뭐 옥시, 뭐 네팔라니시스?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바로 듀폰입니다. 필리핀에서 유일한 앞장다리 장수 풍뎅이입니다. 오, 날라요, 날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날아요, 호수 한 듯이. 오, 야, 야, 이거 넣어놓을게요. 이거 없어지면은 난리 나거든요? 자, 산란해체 한번 듀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밝은 데서 합시다. 오, 이거 좋죠? 이야, 여기서 앞장다리 장수풍뎅이 산란해체를 할 줄이야. 대단하네요. 아이들이 무서우세요? 저기 있나요? 어, 여기 알, 여기 있다. 아닌가? 아, 스티로폼이야? 저 소매 보고 알인 줄 알았어요. 어, 안꽃이 어디 있어요? 안꽃 알, 안. 한란을 여기 있다. 야, 어, 유정란 게이드. 야, 유정란이죠? 이 듀폰이 유럽이나 필리핀 안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다고 해서. 이제 분양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유정란. 네, 우선은 통을 옮겨 놓으세요. 이야, 부럽다. 이제 헤라클레스도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들킴? 아들킴? 오, 여기 알 또 나왔죠? 제 아니죠? 제가 뺐죠? 야, 야. 자, 알 나오면 여기다 넣으세요. 저기 하나 또 있어요. 몇 개 넣으려나? 아, 또 있어? 살라 세팅? 네. 아, 너 수 암암이야? 원래 수 암이었는데. 아, 한 마리 돌아가셨어? 한 마리는 두 마리 돌아가셨죠. 아, 와. 아, 여기. 아, 여기. 오. 어? 아, 이거는 그냥 아, 껍질이네. 어, 여기 뭔가 있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알 나왔죠? 어, 여기 있다, 왔다. 여기 있다. 오, 야, 진짜 희다. 유정. 나왔죠? 누가 김유정을 했는가? 누가 있는가? 또 나왔네. 누가 있는가? 오. 오, 암컷 크다. 우와. 자, 이 친구가 듀폰 암컷인데 또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빼놓도록 할게요. 오, 이쁘다. 암컷. 이게 수컷에 비해서 이제 앞다리가 짧죠? 어, 그렇죠? 아, 오, 진짜 알 나오는 것마다 다 건강하네요. 아까 토파파리 하나 빼고는. 오, 좋아요. 여러분들 몇 개 나올지 맞추시면 바로 듀폰 닮은 장수풍뎅이 유충을 드리겠습니다. 토파파리. 야, 아, 하나 또 있네. 이거 겁나 크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기생충이 있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알이 죽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얀 기생충 같은 게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듀폰 산란해체 끝났고 지금 기라파 작은 거라고 하는데 우선 작아도 우리나라 거보단 크네요. 그래도 기라파는 채집 많이 해봐가지고 뭐 그렇게 큰 감흥은 없는데 그래도 키울 수 있다는 자체가 우선 신기한 것 같아요. 오, 얘는 좀 크네. 여기는 필리엠 아이들. 야, 어? 뭐했어? 뭐 어, 진짜? 부했는데 죽었어. 아, 으, 안 돼! 안 돼! 제발! 우와, 필리움 진짜 부화했네. 아, 부화했는데 죽었네. 아, 화살표 해놓은 게 필리움이 부화한 거거든요? 이게 필리움 부화했는데 죽었어. 다음에 이 친구. 아, 이거 한국 이거 갔다 와서 못 봤네. 아, 우리가 4박 5일 동안 지금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 친구 못 봤다고 하는데 수분이 너무 없네요, 우선은. 이게 이유가 수분이 가기 전에 한번 뿌려줬어야 됐는데 다 까먹고 있었어. 이야, 여러분들 생명의 관리의 중요성 아쉽네요. 와, 여기 보세요. 여기 알 되게 많은데요? 네, 이것들 똥이랑 알 비춰주세요. 여기 여러분들 필리엄을 뭐 이런 식으로 환기가 잘 되게 하고 지금 습하게 해서 먹이를 계속 살아있는 이파리를 챙겨주는데 여기 대벌레는 여기 같이 잡은 거고요. 이 필리엄 알들 여기 많네요. 여기 화살표 가리킨 거 이 두 개, 세 개 이게 알입니다. 예, 네, 부화했는데 나 이거 먹이를 바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태어나서 먹고 기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오 야야 나온다. 저만의 꿀팁을 바로 즉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야 헤라클레스랑 뭐 다른 친구들 금방 온다고 하고 유충병들도 다 저한테 사갔던 것들이고 지금 리미박스에 보통 많이 기르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필리핀에서 이제 농장을 할 거라고 하네요. 이거 톡톡이 되게 많다 안에. 되게 걸리네. 오!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수분을 유지시켜주면서 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이름 뭐예요? 크라나토스. 크라나토스? 아 자 근데 여기 사마귀들도 지금 산란받고 있는데 오 이게 알랐다. 이야 이 넓적배 사마귀 비슷한 거 있죠? 그 채집했던 거 그거랑 비슷한 건데 산란 받았네요. 저희가 어디서 잡았던 거죠? 같은 아종? 같은 아종 기라파. 이게 무슨 산지죠? 기라파. 이게 마키타이. 이겼네. 거미집 파이톤. 야. 이 그래 나름 이쁘게 생겼네. 얘 3만 원 주고 샀어. 아 진짜? 아 이걸 봤어야 되는데 자연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선물 듀폼 표본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기대가 됩니다. 아 이제 마지막 날이 너무 아쉽다. 근데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태국 뭐 다 갈 겁니다. 베트남 호주 나중에 최종 아마존까지 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맙시다. 방금 표본인데 굉장히 흔들면서 왔죠? 오 야 이 정도로 듀폰을 키웠는데 여성으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타이타노스한테 공격받아서 그런 건데 아... 이 상처는 타이타노스밖에 못 줘요. 네 아쉬운데 우선은 표본을 위해서 제가 챙겨가도록 할게요. 크... 좋습니다. 이것도 필리움 죽은 것도 이렇게. 아 맞다 필리움도 준다고 했었는데 필리움도 네, 얼려놨어 이거.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리움은 여기 투곤조아 친구랑 같이 나눌 거예요. 냄새 심하죠? 네 냄새. 좀 냄새가 좀 심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가자마자 그냥 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사육장입니다. 여기 온실장도 나름대로 만들어놨고, 이야. 민다나오시스. 어, 민다나오시스? 이야. 민도로서 나온. 오, 사이즈 크다. 이걸 잡았었어. 팔라만 살아있다. 이걸 잡았었어야 했는데. 이걸 못 잡았어. 근데 왜 이렇게 덩크리고 있냐? 아 그래요. 얘가 102mm. 103. 이거 엄청난데요? 이거 물리면 그냥 끝. 이거는 라테랄스 사육장. 오. 아 라테랄스. 뭐야? 뒤집어도 돼요 이거? 야, 여기 산란했네. 네. 우와 스콧. 오. 오 이게 라테랄스 스콧. 야 이게 외국에 사니까 이런 것도 기를 수가 있네. 야. 진짜 예뻐요. 듀폰. 야 지금 보니까 여기 알 났네. 여기 안에 보니까 100% 알이 있는데? 네 이거 산란이 차면 나오는가? 혹시 아 혹시 와 야 두전박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자 우리나라 두전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야 살아있네. 어 되게 이쁘게 생겼다. 어 봐봐 다 죽었어. 자 이건 뭐죠? 이게 혹시 아 이게 오기 사육장. 근데 너 산란 안 받았어? 야 아직 뭐였냐 그거 암컷이 아직 신생이라. 톱밥이 어디서 많이 본 거다? 안 한 거 같아. 혹시 드러그 믹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이제 이 그리운 풍경들을 잊고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중국 한번 가고 1월 달에 인도네시아 가서 뭐 이것저것 잡고 그럴 건데 우선은 투곤좌 친구가 해외에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요번에 와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투곤조한 친구도 경험이 진짜 상당하거든요. 네. 자 우선 좋습니다. 이제 복귀하도록 하고 한국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아이고 그럼 베트남 필리핀 안녕.